먼저 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추진 배경과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추진 현장은 단 통과할 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거는 김성현 대표님 어느 날 카톡을 보내주셨어요. 카톡을 딱 보니까 주제 발표에도 제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김상현 대표님이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그 주제 발표를 넣어주셔가지고 아마 제가 동부에 사니까 그 배려해 주신 마음에서 저를 여기 이제 초청해 주시고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. 지금 제가 이걸 교수님한테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과연 구미 영천 구간